그쪽 가서 먹으라. 왔다. 식사 한 개 하시겠어요? 네. 기다려봐라 내가 형이. 형. 그래 알았다. 형이랑 소리도 하시려니까. 어? 뭐? 권수가 왜 찾아요? 뭐? 권수가. 권수 그놈 새끼가 왜 찾아? 되게 시샘을 많이 해요. 아니 저분이 화가 나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. 몰라요. 아무 일도 없어요. 저분 지금은 뇌 파병에 대해 정신지체 14급을 받아가지고 예예. 조현증 증세가 있다고 의사 소견서에 나왔는데 가끔 저 사람과 혼자서 생각해가지고 혼자서 결정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왜 방송 끝냈을 때 왜 아니 그러니까요 기다리시면 되는데 왜 어제 저희를 뇌 비어가지고 몽둥이로 그걸 다 그런 게 아니고 예. 아 몽둥이 든 거는 사실이잖아요. 그때 예예 예. 예, 진짜 내가 좀 오해했겠지. 또치님 때문에 예. 자 또치님한 PD님 이야기 한 적 없고요. 예예. 예. 어쨌든 뭐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? 예. 전 제가 이제 저는 그 동생 그 잘 되는 것보다 제 발등이 불이 떨어지는 게 앞으로 여기서 생활이 바다로 돌아가시는 그 거기 막 개 앞에 이틀 동안. 남들 다 좋은 일 시켜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. 예, 예. 첫날부터 내가 단도를 했어야 되는데 예. 현수랑 사람한테 진짜를 해뺏고 아니 그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. 또치님하고 또치님이 저하고 담배 담배 콜라 좀 드립니까? 아, 예. 예. 담배 주세요. 수트만도 부탁을 했고 형님한테 개인적으로 두 분 다한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저는 답을 얻기를 긍정적이다. 이제 피디님이 오야 보니까 나는 이제 방을 얻으신다 하면 그 직접 가서 본인 안 주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네, 네. 이렇게 제가 듣고야 잘 됐다 오늘 나는 이제 그런 생각 했는데 그 이제 말하자면 어디 가시는지 말도 안 하고 이제 뭐 나 이제 아 근데 이제 누구 저 경아하고 창아하고 이제 피님이 가시는지 그래서 그 상황에 이제 또치님께서 오시가지고 예, 안 그래도 말씀을 저녁에 하시고, 예. 끝내고 저녁에 그러면 뭐 연락드리고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예.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예.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피님한테 그 좀 부탁드려야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저는 이제 먼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버림받다고 생각드리는 기라요. 아, 그 상황에 이제 또 지인께서 말이야 그때가 말이야 우리도 뭘 놓아야 주든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 뭐 전화 저 현수 쪽으로 하든지 뭐 토해가 내보 하락하든가 해준다 하는 익혀지는데 나는 이제 그때 생각에 아 그러면 내가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 게라 그 빌리려고 예. 예. 예 어차피 그러니까. 이제 예. 저를 저항이 13,000 페소거든요. 예, 그러니까 13,000 페소인데 예. 이거를 제가 생방송 중에 그 저희 구독자님들 이거 돈으로 말고 한국 가시게 제가 도와드리고 예, 예. 그 제가 생방송 중에 했던 거 기억나요? 예, 저도 기억나요. 예. 근데 속으로는 아 큰일 났다. 저는 이제 그때가 예, 아 그때 그거였는데 예. 그럼 그때 방송에서 이제 그 아, 이게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셨어야 먼저 말을 못 꺼내 제 입장은 그랬습니다. 먼저 말을 꺼내기가 참 힘들었어요. 뭐든지 그렇죠.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럴 수도 있죠. 항상 저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피디님이나 또치는 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좀 그렇게 도움 받는 김에 그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나는 이제 그렇게 보면 나는 진짜 잘 됐다. 그렇게가 한국도 뭐 같이 형수가 굉장히 지금 내하고 좋은 관계라요. 나는 지한테 지 돌아가는 다 줬는데 네. 내가 뭐 꼭 다른 유물 차고 뭐 해먹는 사람처럼 네. 이렇게 되더라고요. 네. 야, 하여튼 나는 그냥 막 어쨌든 간에 나는 내 도와주신 분이니까 막 그런까지 내 뭐 상관없었어요. 그 정도까지 상관없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배제되고 윤경아라는 놈이
이제 PD님 왔을 때 이 새끼가 좀 이 새끼도 이긴 거라요. 이제 내가 돈 받았을 때 왜 여기 와서 안 도와줬느냐 그건 거라요. 형이랑 무릉이도 진짜 이기라 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야 이 새끼 하면서 내가 막 무릎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또 임신을 하겠더라고.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? 지금 삐져가지고 새끼가. 왜요? 얘네들 이제 제일 챙겨줘야 될 나라더니 내가 이 애네들한테 임신했잖아요. 예예. 언제요? 제가 또 취임 가져요. 또 취임하고 이 하나님이 전혀까지는 여기 있었어요. 예예. 만나기 전에 저는 이거 생활을 못 죽어도 못 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. 아. 예, 한국 사람이었어요. 저한테 이제 삐져가지고 예. 다른 사람 다 죽고 저걸 안 된다고. 밥 하나 주세요 그러면. 예. 그때가 드릴까요? 한번 아니 잠깐 예. 물어보세요. 식사 한 개 하시겠어요? 네, 기다려봐라 내가 형이 형 그래 알았다 형이랑 소리도 하시려니까 어? 뭐? 권수가 왜 찾아요? 뭐? 권수가 권수 근데 새끼가 왜 찾아? 형님 식사 안 하시면 식사 한 개 하시겠습니까? 아, 권수 새끼가 왜? 카메라 안 나와요 예 카메라 찍어 예. 안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예 그럼 돌릴게요 형이 해보라 임마 뭐? 형이 스스로 알잖아 식사 한 개 주십시오 내 스스로 안다고? 아니 가만히 내 뜨거 뭐 이거 인터뷰 하시는 거예요? 아, 그래 왜 하고 있다고? 아니다 사실 아닌데 끝났다나 끝났는데 내가 뭐 하고 또 내가 뭐하고 내가 인마 헬스 못 하잖아 저분이 어 예전에 좀 이렇게 서운한 게 있었나 봐요. 이분 저 이분한테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, 좀 서운한 게 구독자님. 서운한 게 있었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삐져서 잘했어요.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? 어디 서울 분 같은데? 저 놈이 제일 오래 있었던 놈이에요. 여기 얼굴이 완전 현지인 같던데. 저 놈이 여기 현지 필리핀 사람들하고. 가장 가까운 분이지. 아. 19처럼 지내. 제일 오래 계셨어요. 아. 내가 저놈이 저를 받아줬어요, 사실. 아. 다른 애들은 별로 안 친하지만, 지 친구들하고는 안 친하지만.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? 사이요? 예. 며칠 아 이틀 전에 그 이제 여기 룰이 조금 이렇게 뭐 좀 금전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 금전이 생기면 좀 이렇게. 이제 도와주셔야 되는데 다른 분한테는 도와주셨는데 그걸 혹시 안 도와줘서 그러신 거 맞아요? 예. 예 그런 거 같아요.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가 피디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 그 제가 경아 씨랑 얘기한 게 아니고요. 예.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예. 거기에 오야봉 그쪽 이제 그쪽에서 그 서열이 예 그분한테 예.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커미션을 줄 테니까 제가 예. 경아 씨 만 빼서 주고 인터뷰를 좀 해도 되겠냐라고 하니까 예. 그 하라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경아 씨 의사는 일단 안 물어봤고 제가 그분하고 한테 이제 그걸 했어요. 그 저는 꼭 이제 그 필리핀 아줌마 있잖아요. 좀 거기 예 아들. 예. 예. 그분은 그런 분들은 착하기 때문에 알아요. 예, 예, 예. 제 마음을 아는 길이에요. 예. 내 보고 이제 하나 이카더라고 당신이 데리고 모시고 왔다 그 때문에 이제 지는 이제 이렇게 내가 연관이 돼가지고 경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최초에 이제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이랬다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예. 그렇게 이제 나한테 고맙다 하더라고요 내가 막 저는 이제 딴 말 안 하고 you welcome 하고 막 내가 내 마음속에 네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폈는 길이에요 하다가 진짜입니다. 오해하셨으면 좋겠는데. 아니 근데 이제 예. 제가 아니 저랑 저희 그 구독자님들이 화가 났던 거는 뭐냐면 이제 화가 날 수는 있는데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예. 이제 저희가 못 배운 사람도 아닌데 이제 흉기로 그렇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똥가리 떼고 예. 예. 제가 여기서 제일 뭐 마음이 속상한 게 애들한테도 보면 얘네들이 형님 카고 이카고 돈만 있으면 얘네들이 현수도 마찬가지라요.
왕따입니다, 왕따예요, 제가. 내 있으면 배터리 묶고, 이제 저거 있으면 내 몰라라 하고 이카는 애들이거든요. 내 지나가면 뭐, 머리 있으면 머리 숨고하고 막, 저끼리 뭐, 다 예쁘고 막 이카기 때문에. 아니, 그러면 저는 아무 말 안 하거든, 사실 이제. 뭐, 내가 선배로서 내가 못나서 그렇겠지.